간호사님한테 그랬거든요. 전생 나라 구한 것 같다고 이렇게 좋은 치료 받고 있다고. 환이 오고 그다음에 그 몸살이 오고 그랬다가 엄청 나빴다가 그 다음 때 좋아지면 탁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. 좋았다 나빴다를 엄청 많이 반복했어요. 하루에도.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왔고요. 그리고 저는 기억 안 나고요. 제가 일어났을 때는 병원 관계자 네 분이 제 몸을 부축해 가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환자 쓰러졌다 환자 쓰러졌다 외치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처음에는 목이 불타는 듯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슴이 불타는 듯 했고요. 피부 건조증이 아주 심하게 생겼어요. 그래갖고 피부가 완전히 빨갛게 변하고요. 나쁜 상황은 계속 올 거라고, 나빠다 좋았다는 계속 할 거라고, 매일매일마다 오늘 최악 상황이 어제보다 나았다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해라고 그 말씀 너무 많이 도움 됐어요. 사는 인생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생 전환점이라고 이제는 또 새로운 전환점으로 또 다른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.